자, 19번 보시면, 이거 지금 어순에 대해 물어본 거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실 것 같아요. Were you to ask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니까. 자, 그러면, 콤마 있고요. Many would say corruption. 많은 사람은 뭐, corruption을 말할 거다. 볼까요? People. What they hate most about politics.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.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 부패라고 말할 거다. 이거 그 if 구문 나온 것 같은데 만약 뭐뭐 하다면 이거잖아요. If 너가 you were asked 뭐뭐 이런 거 지금 나온 거 아닌가요? 그죠? 예.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입구가 지금 빠졌어요? 빠지면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바뀌죠. 그러면 were you 그리고 이 asked가 뭘로요? 없어 그 사라져 있던 to가 다시 나오면서 동사 원형이 지금 나오는 그런 패턴이죠. 그래서 were you to ask? 그래서 답은 B가 되겠네.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도치구문이라는 거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왜 to가 나옵니까? ask, 목적어, to 부정사를 적어주세요. ask, 목적어, to 부정사.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, if you were asked라고 나온 거고. 됐죠?